40년 후 지구, 그리고 그 후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전례 없는 규모로 퍼지는 중입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지역이 여름에 38도까지 치솟으면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시기보다 약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고작 1도 정도 올랐을 뿐인데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꺼질 생각 없는 시베리아 대형 산불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산불, 폭염, 폭우, 홍수는 일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구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78ppm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210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시기에 2배로 증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세계기후연구계획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시기에 2배로 증가하는 시기가 2100년보다 40년 이른 2060년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40년 후에 지구 온도가 약 1.5도에서 4.5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 송도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도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거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집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떤 심각한 일들이 생길까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상승하면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매해 있을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4도 올라가면 매년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겪을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5도에서 8도 더 뜨거워지면 최악의 경우에 해수면이 40m 정도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지구 기온이 8도 올라가면 적도 지역,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합니다. 오늘날의 산불은 불장난 정도에 그칠 거라고 하는데요. 해수면은 60m 상승하고 서울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2020년 말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협약인데요. 협약을 맺은 국가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이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보고서를 2015년에 제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려면 일상 속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물을 최대한 절약해야 합니다. 여름 냉방 온도는 평소보다 올리고 겨울 난방 온도는 평소보다 낮춰주면 좋습니다. 1, 2, 3. 작은 숫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